2022년 8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서 북한이 중거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비유하면 북한판 현무3를 발사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 망상, 허상을 우리는 깨야 한다, 벗어나야 된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은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치열하게 미사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끝은 어디가 될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몇 시간 전, 오늘 새벽입니다. 군에서는 아직 시간은 밝히지 않았는데 평남 온천군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순항미사일은 그냥 비행기, 무인기,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드론. 그러니까 미사일은 쭉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 날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순항미사일은 가다가 비행기처럼 삥삥 돌기도 하고 회전도 하고, 과거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쐈을 때는 8팔자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비행도 했습니다. 총 비행거리가 그때 1500km였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상당한 거리를 서해에서 날아다녔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거는 우리가 꼭 공개할 대상은 아니다. 탄도미사일이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근데 언론에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밝혔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오늘 오후에야 공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원래 순항미사일 발사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밝혔다라 그랬는데, 언론이 북한이 미사일 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라고 정보를 준 거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부터 을지 프리덤 쉴드, UFS 훈련을 하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위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기 관리. 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뭐 지진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불이 나잖아요. 갑자기 불이 나잖아요. 전기 스파크로 난다든지 담뱃불에서 누가 던진 건데 못 박았고 일어난다든지, 그게 났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화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위기 관리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이 났네 하면은 소화기 들고 와서 끈다든지 119에 신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뭐 달아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화재가 커지게 만들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되면 위기 관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붙어야 됩니다. UFS 훈련도 위기관리, 지금 한반도에서 뭔가 조짐이 이루어졌어. 이게 전쟁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관리해보는 겁니다. 커지면은 군을 투입하는 거고 아니면은 거기서 끝내는 거고. 위기관리 연습을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하는데, 대규모라 그러지만 아마 연대급 기동 훈련일 겁니다. 하도 문재인 정권 때는 다 워게임으로 했는데 그나마 이번에 연대 단위로서 한번 기동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맞춰갖고 북한이 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도 이제 북한 정부를 세운 뭐 김일성 생일이라든지 김정은 생일, 뭐 걔네들 뭐 구구절 이런 거 맞춰가지고 우리 쪽에서 압력하던 북한 간첩단을 사건을 발표하고 그렇게 이제 엿을 먹이죠. 아마 북한도 그런 엿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 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능하지만은, 이게 엿 먹이는 게 일반사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북한이 이제 기술이 이렇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쏜 거는 관심이 없다라고 군이 말하는가 하면은,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안보리가 결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봅니다. 참고로
우리도 이제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미사일 테크놀로지 앤드 컨트롤 레짐에 가입할 때, 그때는 우리는 이제 그걸 가입 YS 때 가입했죠. YS 때 가입하면서 그때 가입한 목표가 거기 가입해야만 사거리 300km의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그 거기에 가입해야만, 지금은 이제 누리호까지 쐈지만 그때 나로가 꿈이었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MTCR에 가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YS 때 벌써 한참 오래됐죠. 거의 한 30년 전 얘기네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는 탄도 미사일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지만은 순항 미사일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현무3의 전신인 현무3 초기형들이 나와서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8-8자로 서해에서 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MTCR에 가입하기 위해서 순항 미사일을 먼저 개발하는데, 북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깨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한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새삼 주목해야 되는데, 2021년 1월 달, 벌써 1년 6개월, 7개월 전이네요. 8차 노동당 대회였을 겁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 북한은 국방과학발전전남회, 우리로 얘기해야 되면 뭐 무기전시회 같은 거죠. 아넥스 같은 걸 열면서 그때 두 종의 북한판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그해 9월 13일인가요? 순항미사일 발사 장면과 사실을 보도합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이 배를 잡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보통의 미사일들은 처음에 독일에서 만든 V2 로켓은 꽝 쏘면은 이게 직선으로 가서 포물선으로 떨어지면서 딱 맞추는 탄도미사일 개념이었어요. 이런 개념으로 쭉 가다가 이제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데 적함이 오잖아요. 적함을 이렇게 탁 쏴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배가 너무 작으니까. 항공모함도 미사일로 쏴보면은 잘 안 맞습니다. 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처럼 정확하게 가서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순항미사일의 시작인데, 처음에는 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배를 쏘면은 함대함, 땅에서, 육지에서 배를 쏘면 지대함, 둘을 합쳐서는 그냥 대함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되다가, 그 다음엔 이제 이 바다에 있는 배는, 바다는 물과 하늘 배경이 단조롭죠. 그러니까 잘 발견이 됩니다. 근데 지상에 비행기 떠서 지상을 탁 보면은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건물도 있고 어디가 어딘지 참 구별하기 힘듭니다. 거기서 특정한 목표를 잡아서 미사일을 탁 쏘려면은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적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순항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비행기에서 적기를 향해 쏘는 미사일도 순항미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미사일 탁 쏘면 적기는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미사일은 적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열기만 추적해서 들어가서 탁 맞춥니다. 에너지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포물선 그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항미사일이 그러니까 공대공 미사일, 적기를 잡는 미사일, 적함을 잡는 미사일, 이런 데서 이제 순항미사일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됐던 순항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해서 상당히 멀거리를 날아간 다음에 적을 정확하게 맞춘다.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빨리 가는 대신에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해요. 요즘은 되지만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 에리어 타격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밀 타격은 안 되는데, 이건 비행기처럼 날아가니까 비행기가 활주로 내리시 딱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과 대공미사일에서 시작된 순항미사일을 이제 전략용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는 KH-55라고 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만들고, 미국은 ALCM이라고 하는 비행기에서 폭격해서 쏘는 겁니다. 그게 한 천몇 킬로 날아가서 탁 맞추는 거죠.
소련도 이제 폭격기에서 쏘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땅에서 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자기네 폭격기가 쭉 날아가서 미국이나 소련 영토 한 1000km 바깥에서 팡 쏘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거기다 핵탄두를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LCM하고 미국의 KH-55가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거리 순항 미사일이 되는 거죠. 대륙간은 아니고. 이게 위협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미국과 소련이 야, 이 중거리 핵전력을 모두 없애자라고 해서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그 후에 이제 INF라고 하는 중거리 핵전력 협정을 맺는데 그에 따라서 ICBM하고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폭탄, 핵폭탄을 제외한 모든 중거리 핵무기는 없앱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된 나라가 누군가 하면 중국, 영국, 프랑스가 되는 거죠. 미수만 해당되고. 지금은 북한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중거리 핵무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제 글로벌 INF를 해서 중국도 중거리 만들지 말고 북한도 만들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중국이 찬성을 안 하고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는 따라올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INF 조약을 지금 파기해버렸고 러시아도 동의해서 서로 파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1991년도 12월 달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란 걸 하면서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보자고 그래서 소련에 이제 상당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차관을 주면은 소련이 그에 대한 감사로 이제 뭐랄까 북한하고 맺었던 상호 원조 조약 조소 상호 원조 조약 우리에 대한 방위협정 비슷한 건데 그걸 파기해버리죠. 파기해버리는데 그때 우리가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러시아가 반쯤 갔다가 못 갚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전략무기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 전략무기는 미국이 더 좋은데 미국이 안 줘요. 미국은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MTCR을 얘기했는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는 건 동의해줬어요. 근데 거기 들어오면 그 회원국끼리는 미사일 기술을 줄 수 있는데 미국은 자기는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받은 기술을 갖고 우리가 만든 게 여러분 김대중 때 성공하게 되는 현무술입니다. 우리가 1500km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탁 때리는 순항미사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따지면 지금 북한은 2021년에 성공했으니까 거의 20년의 차이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떤 기술을 터들여 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러시아가 초기에 개발했던 KH-55 기술이 아닐까 의심을 합니다. KH-55가 러시아가 그 후에 많이 수출을 했어요. 이란도 수출하고 중국도 수출하고 그래서 각 나라가 갖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기술을 좀 받았고 그래서 우린 현무3가 나왔는데 북한도 그걸 가지고 1500km를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을 성공시켰습니다. 2021년 9월 13일 북한 노동신문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7580초, 2시간 6분 20초를 비행하여 1500km 개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500km면 우리 현무술이랑 같은. 그래서 지금 남북은 우리가 이제 이스칸데르 기술을 토대로 우리 현무 2 개량형을 만들고 있는데 북한도 이제 이스칸데르를 토대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만들었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땅에서 쏘는 순항 미사일을 이스칸데르 K라 그럽니다. 그 KH-55에서 쭉 내려온 건데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현무3 만들었는데 북한도 그걸 거의 비슷한 기술을 갖고 이번에 이름은 뭐라고 붙이겠죠? 화성 매트라고 붙이겠는데 그걸 지금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참.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ALCM이 폭격해서 쏘던 그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 이게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제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즘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폭격기가 아니라 일반 전투기에서 쏠 수 있는데 거기서 빵 쏘면 이게 수백 킬로 날아가서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낮춰버립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죠. 지금 미국은 이러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붙이고 있지 않아요. 또 미국은 잠수함과 함정에서 쏘는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거기도 핵탄두를 붙이고 있지 않아요. INF가 파기됐기 때문에 붙여도 되는데 아직 안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 붙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은 이렇게 순항미사일 만들면서 여기다가 자기들이 개발한 핵탄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붙여서 쏘게 되면 서해에서 쏘게 되면 서해는 평평하잖아요. 섬이 엄대로 날라오면 그럼 바닥에서 해면에서부터 100m, 200m 붙어옵니다. 그럼 지구가 둥글하니까 우리가 한라산이나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도 이게 안 보입니다. 레이더가 가까이 왔을 때나 탁 잡지.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래갖고 와서 청와대 꽝 때리거나 국방부 때리면 우리는 꼬르륵이 되는 거죠. 핵탄두 달면 더 위험한 거고. 자, 이런 게임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단 탄도미사일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쏠 수 있지만 1500km가 되는 이건 뭐 지그재그로 비행해서 요렇게 요렇게 피해서 한강이 또 평평하니까 한강 따라 들어와서 청와대 용산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중국이 이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데 중국하고 회담할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하고에 서로 합의를 하고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란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데 맨날 합의를 옛날에 합의해서 지금까지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해결 안 하니까 북한은 마음 놓고 만드는 거고 중국도 봐라 북한의 핵 만드는 걸 우리가 평화적으로 말로 하지마 하는 거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서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핵 개발은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라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회담에서 이번에 왕이하고 우리 박진장관 만났을 때도 또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며 또 합의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평화적을 빼버리세요. 북핵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더 확실하다면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죠. 그렇게 하고 유엔에 대해서도 북핵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유엔 회원국인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번에 제가 광복절 경축실에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조건물이긴 하지만 담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랬죠. 뭐 아무리 해봐야 북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윤 대통령이 할 거는 담대한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신동아에다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 하나 썼는데 북한 핵 제거를 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을 할 때 우리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북한에도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촛불 시위를 하던 이번에 뭐 민노총 화물연대가 화이트 맥주 본사를 점령했는데 화이트 진로 그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주석궁을 점령해 들어가던 그런 식으로 혁명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 김정인 운동을 하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담대한 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담대한 계획. 그리고 김책공대, 김일성대 학생들이 우리 5.18 광주처럼 어깨 스크럼 딱 차고 산자여 떨으라 하면서 패셔 타도 하면서 김정은 타도하자고 데모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계속 5.18 광주에 요구하는 것이 님을 위한 행진곡 K-데모도 북한에 수출해라. 중국에 수출해라. 그래야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재원하겠다. 자 이번에 푸틴이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야금야금 먹어들어갔는데 시작이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게릴라 운동을 했죠. 걔네들이 친러 뭐라 그랬나 게릴라라고 했죠. 반군이라 그랬죠. 그 내전이 붙으면서 러시아가 개입했거든요. 북한 핵을 제거하고 남북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 내에서 김정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장봉기를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자꾸 우리 땅에서 주사파를 중심으로 그런 봉기가 일어나도록 정권을 잡도록 임종석이나 이인영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정치 비서실장도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주석이는 것처럼 우리도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북한하고 얘기 잘해서 되겠다. 착각입니다.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작전을 준비해서 북한 내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민노총, 전교조처럼 패셔타도, 독재타도, 전제타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무기를 만들어 일어나게 해야 되고 그런 세력들을 몰래 몰래 우리 국정원들이 우리 정보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뭔가를 정보를 줄 때 그걸 가지고 필요하면은 땅 때려서 북한 핵을 제거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뒤집어져갖고 대한민국하고 하나가 되겠다 평화적으로 그럼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상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구상을 잡을까가 지금 북한은 두려워서 철벽을 치고 거꾸로 문재인 정권을 같은 그런 친북 세력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게 유일한 대북관계인 줄 알고 통일부를 만들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윤 대통령 100일을 맞아서 이러고 나오는데 이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담대한 작전을 준비하라. 그리고 지금 남북은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끝없는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다.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핵 개발까지 검토하고 아니면 핵 공유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북한을 뒤집는 담대한 작전을 준비해라. 네. 북한이 현무스리를 따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주문을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